예, 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간단하게 전반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씩 모듈별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일단 왼쪽에 여기에 모듈 ABC라는 모듈과 ABC 웹두 개의 모듈 있죠. 위에 있는 게 이게 백엔드. ABC가 백엔드입니다. 백엔드이고 그리고 ABC 웹은 프론트엔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둘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프론트엔드에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크게 있어요. 그게 컴포넌트가 있고 컨트롤러, 라이브 각각의 기능이 좀 다릅니다. 이 컨트롤러가 원래 피닉스가 컨트롤러 기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라이브 기반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말 그대로 컴포넌트 기능인데 이 컴포넌트가 뭘 하는 건지 그것도 조금 이따가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코어 컴포넌트라고 있죠, 그죠? 요거 제가 한번 설명을 그 피닉스 라이브 뷰에서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라이브가 이제 핵심 컴포넌트입니다. 어드민 크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쭉 현재 구성되어 있는 건 어드민, 그다음에 authorization, balance, currency 쭉쭉쭉쭉 해서 수풀까지 대략 한 10개 정도, 10개 남짓 준비돼 있어요. 이게 라이브이고 앞으로도 이제 추가를 계속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3, 4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동작하고 있는 게 지금 이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현재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마켓이에요. 상단에 마켓 메뉴. 마켓 메뉴이고 마켓 메뉴는 이렇게 네임. 상품 이름입니다. 상품 이름인데 판매자 이름도 왼쪽에 표시가 되면 좋겠군요. 판매자 그리고 상품 가격, 현재 재고 수준. 그러니까 고기 국수는 현재 127그릇을 주문 가능한 맥시멈이죠. 누군가가 주문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실시간으로 이 재고량이 줄어들게끔. 그리고 또 재고를 더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면 그만큼 또 숫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인벤터리가 실시간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자, 그리고 이 검색창이 있어요. 검색창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검색을 하면은 그대로 고 하면 고기국수 나타나는 방식이죠. 그래서 상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원하는 상품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상품 검색창을 하나 만들었고 그리고 왼쪽에 여기다가는 그래서 판매자 검색창도 하나 구성을 할 거예요. 판매자. 상품 판매자. 판매자를 검색하거나 상품을 검색하거나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마이스토어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인데 그거는 차차 말씀드리고 일단 디스턴스라고 메뉴가 있어요. 디스턴스는 이 상품과 고기국수라는 상품과 현재 내 위치 간의 거리. 이것도 실시간으로 갱신됩니다. 내가 차를 타고 이동 중이면은 이동 중인 데 따라서 GPS 좌표가 바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거리도 다시 업데이트 실시간 인벤토리도 실시간 업데이트 가격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구성을 해요. 타임 투 딜리버리는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주문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이것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래서 뭐 음식물을 주문한다면은 그 주문하고 난 뒤에 내가 실제로 이 음식물을 취식할 때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것들도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상품 종류도 일단 이 음식류 그러니까 식사류도 있고 그리고 요 병원 진료 있고 그리고 한국 원화와 그리고 한국 국채 중국 위안화와 중국 국채 그리고 서울, 부산, 서울, 제주 등의 항공권이나 혹은 뭐 승차권, 버스표 또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들을 몇 가지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각기 다른 상품들마다 제각기 상이한 형태의 어떤 유저 인터페이스가 나오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국수를 클릭하게 되면 고기국수에 대한 설명들이 쭉 있고 그죠?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프로덕트의 이미지도 추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요. 그리고 사이즈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예를 미디엄이면은 중간 크기 혹은 꽃배기나 뭐 엑스라지나 음식이 엑스라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스몰
구성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유닛 가격도 바뀔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유닛 가격이 90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라지를 선택하게 되면 90에서 100으로 바뀌거나 뭐 스몰로 선택하게 되면 90에서 80으로 내려가든가 등등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도 자동으로 같이 계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주문창이 있죠. 주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상품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을 하고 요렇고 그죠? 사이즈 선택하고 그다음에 purpose of this order 이 상품에 주문하는 용도가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것인지 아니면은 공용인지 그러니까 법인 카든지 개인 카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법카도 있잖아요. 수량을 뭐 두 개를 하면은 그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이 지금 216으로 나왔잖아요. 하나 가격은 90이죠. 90인데 두 개면 180이어야 되는데 216으로 표시된 것은 세금을 추가한 겁니다. 그죠? 세금 추가하고 그리고 레저베이션은 언제 먹겠다. 언제 식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시에 가서 먹겠다. 시간 정하고 표시가 되죠, 밑에. 그런 다음에 세이브 오더 저장하면은 이게 일정의 예약이에요. 예약이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지금까지 주문했던 모든 상품들이 표시가 됩니다. 표시가 되고 방금 이제 제가 주문했던 것 방금 주문한 게 지금 안 나타나고 있어요. 요건가? 216 그죠? 요거였는지 릴로드 해볼까요? 릴로드 해서 보면은 밑에 이거군요. 그러니까 현재 요즘 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릴로드 해야지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요것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릴로드 하지 않더라도 데이터가 바로 지금 방금 주문한 게 이거예요. 국수 만찬에 고기국수 요만큼 두 개 216 요거였는데 이게 바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고 릴로드 해야지 화면에 표시가 되고 있잖아요. 요런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지금 현재 이게 예약 혹은 뭐 일종의 카트 장보기 창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대금 지급을 안 한 거예요. 그 대금 지급을 하는 순간 이제 계약이 확정되는 거죠. Pay the price. 대금 지급을 아직 하지 않은 것이고 요거는 대금 지급을 한 겁니다. 그죠? 버튼을 클릭하면은 Pay the price 버튼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마찬가지 요 화면 요건데 요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죠. 요것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버튼 클릭했을 때 바로 이게 pay the go to balance 지불했습니다. 밸런스로 보러 가겠다. 밸런스가 뭔지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업데이트가 되는 거 요것도 릴로드 한 뒤에 보면 요렇게 바뀌어 있어요. 요 부분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코드 바로 지금 업데이트 안 되고 있어요. 요것도 바로 업데이트 안 되고 있고 요 화면에 나타나는 것, 제일 밑에 있는 요 항목이죠. 요 항목이 나타나는 것도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습니다. 수정할 거예요. 자, 그리고 저 이렇게 어쨌거나 내가 주문한 것들은 몽땅 다 내가 결제한 것들은 밸런스에 두고 있습니다. Go to balance라면 여기는 이제 내가 지금까지 결제한 것들 이렇게 좀 다 나타나도록 구성했어요. 그죠? 그리고 방금 고기국수를 추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고기국수를 구매한데 지금 방금 구매한 것을 추가한 것이 추가한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총 몇 그릇을 먹었는지 그죠? 몇 그릇을 먹었는지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그것도 몇 그릇을 먹었는지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종류별로 나타나고 있어요. 비빔국수 등등 정유매가 근데 같은 항목이 반복되진 않습니다. 반복되지 않도록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멸치국수를 새로 또 한 그릇 더 사서 먹게 되면은 여기에 멸치국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멸치국수에 합산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되시나요? 그리고 물론 이제 멸치국수를 클릭하게 됐을 때는 히스토리가 나오도록 구성을 했어요. 히스토리에서 지금까지 언제 몇 그릇씩 구매를 했는지 그 결과가 밑으로 쭉 나타날 수 있도록 뭐 1개월이면 1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각 항목별로 과거에 내가 이력 구매한 이력들이 쭉 표시될 수 있도록 현재 밸런스 지금까지 얼마를 구매를 했고 그죠? 마지막으로 구매한 게 언제이고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구성합니다.
그런 식으로 쓴게 있어요. 자, 그리고 뱅크 모듈을 들어가면은 뱅크는 내가 구매한 현금이나 현금 등가물이 다 표시됩니다. 이게. 그래서 한국 원화, 한국 국채, 중국 위안화, 중국 국채, 뭐 금 혹은 러시아 루블 등등은 외화 등은 여기다 다 표시되도록 써놨어요. 그죠? 현재 제가 구매한 금융 자산은 한국 국채 1번 국채이고 밸런스는 400 이고 퀀티티는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개당 100 얼마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럼 이 단위가 뭐냐? 이 단위가 한국 원화냐?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당연히 한국 원화로 이게 상품이 현재 표시되어 있는 프라이스가 기준이 한국 원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 그렇죠.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 원화이고 중국에서는 위안화로 표시될 것이고 일본에서는 엔화로 표시가 되겠죠. 이게. 그렇죠? 그런데 ABC라고 하는 별도의 화폐로도 표시가 되도록 구성합니다. 그래서 프라이스에서 요 뒤에 플러스 뒤에 원화면 KRW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표시하느냐니까 볼까요? 이게 마켓이니까 프로덕트 있고 프로덕트의 인덱스이고 인덱스의 상품 명칭 쭉 내려가서 여기 프라이스 그래서 한국 원화는 KRW. KRW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KRW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방금 수정한 내용이에요. 자, 인벤토리이고 개수이고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성인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자, 어드민 여기 현재 메뉴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메뉴도 어드민에서 이제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입니다. 그죠? 내가 판매하는 상품들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판매하는 건 한국 원화와 그리고 이거 한국 채권이에요. 채권 그리고 채권 한국 국채 국채이고 그리고 수정할 수 있고 등등입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 또 대시보드도 구성이 돼 있어요. 대시보드 들어가서 보면 대시보드는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어떠한 건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화에 대한 구매자들의 평가, 한국 채권에 대한 평가가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성별로 이렇게 평가 항목을 볼 수도 있고 연령별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지역별로도 볼 수 있도록 한국인이 평가한 내용, 중국인이 평가한 내용 등등을 다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켓에서 고기국수를 누군가가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사 먹었으면 이 고기국수에 대한 평가가 이 하단에 다 표시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밑에 각 항목별, 상품들별로 다 누가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자,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구성이고 그리고 이렇게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 여기 있는 모듈들이에요. 다시 정리하자면 ABC 웹, 이게 프론트 엔드이고 그리고 ABC, 이게 백엔드입니다. 백엔드 모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풀도 있고 그룹도 있고 몇 가지 항목들이 있죠. 이 항목들 각각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카운트부터 시작을 해서 각각의 항목 백엔드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이를 살펴볼 텐데 자 그전에 뭐 한 가지만 좀 볼라 그래요. 뭘 볼라 하니까 알리익스프레스 쿠팡을 한번 보죠. 쿠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금식하니까 어떻게 여성 속옷이 다 금식이 되고 있는데 제가 뭐 여성 속옷에 관심이 있어서 나타난 건 아니고 이 컴퓨터를 쓰고 있는 다른 사람이 금식을 한 겁니다. 자 쿠팡이고 이 쿠팡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쿠팡 들어와 보셨나요?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예쁜 자전거 신발 예쁜 신발이 있네요. 예쁜 거 있고 보면은 이 설명이 있고 가격이 이렇게 나와 있고 125,000원인데 27,500원으로 할인을 한다. 저렴하게 할인을 하네요. 이게 자전거 신발입니다. 자전거 신발. 이거 신발 사이즈 있고 색상 있고 판매자 있고 그죠? 판매자
판매자는 션전 하오판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션전. 션전이니까 중국 선전시에서 만든 거네요. 그죠? 다 중국산입니다. 어차피 쿠팡에 있는 물건의 그 90%는 제가 보기에는 중국산 같아요. 다 중국산. 가격이 많이 저렴해졌죠. 28,850원.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가격이 저렴해졌어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 있고 상품평이 있고 상품 문의, 배송, 교환, 반품, 또 필수 정보 보기, 그리고 제조 국은 이게 안 나와 있네. 그리고 통관, 개인 통관 번호, 고유 번호 필요하고, 그죠? 취소 나와 있고, 그리고 연간 상품들 표시되고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종류의 상품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상품에 대한 평가, 이렇게 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등등. 도움이 돼요, 그러면 세 명에게 도움이 됨. 표시되고 있죠. 자, 그리고 날짜하고 등등이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려고 하는 것이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의 자전거 신발이었죠. 방금 자전거 신발 볼까요? 자, 알리익스프레스 자전거 신발 보자. 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얘는 말 그대로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신발들이 쭉 표시가 되고 있죠. 쿠팡보다는 종류가 조금 더 아마 많지 싶어요. 알리익스프레스가 많고 쿠팡하고의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 있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가격이에요. 여기 있는 가격들이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쿠팡에서 본 가격이 사실상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가져오는 가격들입니다. 재밌는 것은 중국에서는 오히려 무료 배송과 무료 반품이 더 많아요. 그죠? 무료 배송, 무료 반품. 쿠팡은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 거의 없는데 있죠. 돈을 추가하면 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알리익스프레스가 좀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코딩하는 것, 우리가 코딩한 ABC 마켓과 쿠팡 알리익스프레스의 차이점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쿠팡은 일단 얘는 국내 시장 전용 플랫폼이죠. 플랫폼이고 국내 시장 플랫폼이고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바바 그룹에서 만드는 거죠. 알리익스프레스 알리바바 익스프레스는 글로벌이고 그러니까 세계 188개 국가에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쿠팡은 어떻게 보면은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 뭐라고 해야 되나요? 소매점 같은 얘가 대리점이고 얘는 소매점 같은 대부분의 상품들은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죠.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에 비해서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쿠팡보다 오히려 가격 경쟁력이나 서비스 면에서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and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 같은데 쿠팡이 장점은 얘는 배송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죠. 그러니까 통관 절차가 없기 때문에 쿠팡은 상대적으로 좀 짧게. 근데 쿠팡에서도 뭐 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을 그대로 팔고 있으니까 중국에서 건너오는 것들은 배송 기간이 똑같이 있기 상당히 길죠. 어쨌거나 쿠팡이 지금 현재 지금 이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과연 이 알리익스프레스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는가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좀 회의적이에요. 어쩌면은 쿠팡이 국내 시장이 유지를 지금처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만간 올해 중으로 어쩌면은 시장의 상당 부분을 이쪽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없진 않다. 그래서 근데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이거의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들을 다 우리 지금 ABC에서 한번 구현을 해볼 거예요. 코드로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입니다. 가격대 선정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배송지도 결정할 수가 있고, 배송지 지금 특히
터키에서 나오네. 터키에서도 지금 현재 상품을 만드는가 봐요. 글로벌 하니까 어쨌거나. 그리고 뭐 등등등 있고 가장 일치하는 내용 가격 순으로 뭐또뭐 무료 배송만 따로 선정할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무료 배송들을 예전보다 중국산 제품이 나오면서 국내산 제품도 가격이 많이 내려갔죠. 내려갔고 그리고 이 가격대가 각 국가별로 조금 다르게 책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않습니다만 한국에서 보는 이 상품의 가격과 그리고 일본인이나 뭐 터키에서 보는 가격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마 그런 마케팅 측면에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상품은 이렇게 돼 있어요. 상품 사진이 있고 기본적으로 동영상이 하나 구성이 되고 그죠? 동영상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사진들 볼수 있고 치수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연간 상품 왼쪽에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구성이 돼 있어요. 구성되어 있고 리뷰도 마찬가지 사용자 평가는 나와 있습니다만은 사용자 평가가 알리익스프레스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국가별로 혹은 지역별로 평점 내린 건 없어요. 단지 이제 국기 평가자의 국적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라 이게 어느 나라 국기인지 모르겠는데 그죠? CL이 어디죠? CL UI 또 UI는 어디죠? PR 바레인 바레인은 알겠네. 바레인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있고 그다음에 또 CL 나왔는데 CL이 자주 나오네요. 그리고 뉴질랜드 NL 뉴질랜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등등 해서 각 국가별로 일단 평가한 내용입니다. 평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슈즈 사이즈 등등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아주 구성을 잘 해놓았습니다. 잘 해뒀고 지금 현재 제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제가 결제하는 통화가 KRW이죠. 그리고 위시리스트도 있고 다음에 금색 있죠. 금색 있고 전체 금색 스토어 금색 있어요. 스토어는 이제 상 그러니까 판매자 금색이죠. 판매자 금색 이지 쉽습니다. 아니면 이 판매자의 특정 판매자의 상품들을 금색하거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왼쪽에 이렇게 화면들이 있고 상당히 이 구성들은 뭐 제가 보기에는 쿠팡보다 조금 더 선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자,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것이 그렇게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우리는 시스템을 조금 더 단순하게 하려고 해요. 단순하게. 알리익스프레스는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고 사업자 알리익스프레스는 알리라 그럴게요. 알리바바 그룹에서 만드는 거니까 알리는 방식이 일단 초대형 대리점 사업자가 있고 그 속에 무수한 제조업체, 제조 또는 도매업체 혹은 유통업체 간의 어떤 피라미드 구조라고 피라미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알리익스프레스예요. 익스프레스이고 그리고 ABC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ABC는 좀 다릅니다. 다른 것이 사업자 없이 하려고 그래요. 시스템 그 자체만 있습니다. 시스템만 존재하고 시스템만 있고 그러니까 알리바바라고 하는 그룹에서 운영하는 것이 알리익스프레스이고 ABC는 그냥 시스템만 있는 겁니다. 운영자가 별도로 사업자가 별도 없이 시스템만 있고 그리고 무수한 마찬가지 무수한 제조 등의 업체 이거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라 그냥 넓은 평면 구조 평면 구조입니다. 이 무인 시스템으로 구성하려고 해요. 무인 시스템 누구나 상품을 등록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는 또 다시 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매우 체계적이고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죠. 쿠팡 등에 비해서 쿠팡이나 우리나라의 11번가나 뭐 썩이나 등등에 비해서 가격 경쟁력이 훨씬 더 높죠. 높고
뛰어나고 그런데 ABC에는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좀 더 가격 경쟁력이 높도록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도록 구성한. 왜냐니까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일단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사업자의 이윤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ABC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무인 시스템으로 동작하니까 그야말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유통 초대형 사업자의 이윤을 제거한 형식으로 한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무인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럼 ABC는 수익 모델이 뭐냐? 이것도 수익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차차 말씀을 드리죠.